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밖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방방곡 그 세계에 흩어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죠. 또 우리가 이열치열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들어 이열치열 하세요, 옛날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톤으로 이열치열 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열치열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열치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집 나눠드렸는데 가져오셨나요? 자,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네 번, 토요일 주일 세 번 다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잘 가져가시고 성경도 미리 보고 오시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부흥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투명 부채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요즘 이게 컨셉이네. 젊은 사람들, 저는 영 불편한데 젊은 사람들, 마음이 젊은 사람들 다 가져가시고 문구가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골라가세요. 꼭 두 개 가져가야 되겠다, 뭐 두 개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게 한 만 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한 사람씩 가져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얘기일까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네, 네. 자, 하세요. 자, 오늘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읽어 오셨으리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3주 동안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들은 한번 이전 것들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자, 성경 읽으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아둘람과 또 그일라 그리고 엔게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에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윗은 많은 도움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포용했던 그의 포용력은 그로 하여금 왕이 되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좋은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다윗의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굴곡의 가장 낮은 시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지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그의 신하가 되는,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이 시글락에서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이 다시는 자신을 찾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길 밖에는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일 역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힘든 일이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들어온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오늘 21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조금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의 삶의 선택을 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시기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혹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 그대로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그럼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글락,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시글락, 그의 가장 비참한 그의 인생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성경은 1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드 남쪽 40킬로 정도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명을 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베들레헴 보이시죠? 헤브론, 베델, 실로, 라마 다 보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면 저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저기 가드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가드에 블레셋의 왕이 살았습니다. 중요한 블레셋의 도시겠죠? 저기에서 40km쯤 밑으로 내려오면 시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비참하게 저곳에서 그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과 같은 도시에 살 수도 없으니 나로 하여금 저기 떨어져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면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갔습니다. 다음번에 다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지고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드,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왕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이요, 피난 온 다윗을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왜? 다윗이 거기에 가면 죽을지 몰랐어요. 왜? 블레셋을,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 알아요. 거기에서 다윗이 피난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놈처럼 되어버립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피난 시절을 지나가고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윗의 비굴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5절로 와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21장의 아기스하고 지금 아기스하고 똑같은 왕이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그게 어디예요?
시글락입니다.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요, 정말 치사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거두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상황이 어떠했으면 아기스 왕이 그를 믿어도 좋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일어나죠.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보아산 전투. 이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27장부터 30장까지를 통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고요, 이제 다윗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의 평생 부하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들도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편이었을까요? 블레셋 편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비참한 비굴함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자 블레셋 땅의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 그의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뭘로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사무엘상 29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요 상황에서 4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싸우러 나왔는데 그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거기에서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요, 당신은 이 사람을 믿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혹시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결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신실함을 아노니 나는 너를 정말 믿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 시글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의 감정에 여러분들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8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8절.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걸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아는데 나를 못 믿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게 지금 다윗이 항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첨이 있어요. 여기 아첨이 오늘 연주를 했어요. 제가 아첨하고 이제 식사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졌어요. 아우,
괜히 약속을 잡았나 보다. 그리고 막 귀찮아하는 거야. 아, 안 갔으면 좋겠다. 아, 가기도 싫은데. 그런데 아챔 대표가 식사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가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못하게 됐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시간을 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나는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될 수도 없을지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기스 왕이 너 평안히 돌아가라, 방백들이 너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식구들을 다 쳐서 그들의 자식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만일 다윗이 거기에서 전쟁을 했더라면 다윗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평안히 가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왔을 때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의 식솔들을 쳐서 어려움에 당하게 된 바로 그때에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바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돌아와 보니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의 식구들은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고 모든 남자들이 없는 동안 아멜렉이 와서 그들을 치고 자식들을 다 잡아갔으니 그들이 울 기력이 없어서 지친 상태로 울고 있더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군대와 함께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내가 여기에서 내 민족을 데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리라 그의 생각을 했는데 그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주제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생각을 멈추고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일 가운데는 내가 이 수모를 겪더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식솔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내 비굴함만 참으면 내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식솔들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자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자, 이 전쟁의 상황, 마지막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이 전쟁의 상황,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에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울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찾습니다. 결국 사울은 거기에서 마지막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동일한 순간에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주 안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순간, 그의 동족들이 그에게 원망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이었어요. 아,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엎드려지는 자가 악인이고, 실수했을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다윗의 인생을 따져보면 다윗이 넘어졌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실수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그 이야기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주 후에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상 21장 이후부터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뒷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않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백을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사무엘상 21장 이하부터 조금 읽고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 도망을 갔던 때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떡도 얻어먹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얻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거죠. 근데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다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를 거둬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을 멈추고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갔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이제 다윗은 그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기스 왕이 너는 네 도시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왔는데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3일 동안 걸어온 사람들이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아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체력이 다 갖지 않았는데 이 부솔 시내 근처에 이르렀을 때 600여 명이 모두가 가서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하게 되죠. 그 중에 200여 명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의 사람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지금 전쟁 얘기 재밌게 듣고 계신 거죠? 제가 효과음도 좀 내야 되네. 막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벌판에서 한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보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 다윗이 걷어다가 이렇게 살려주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나는 그 아멜렉의 그 왕의 신하였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를 걷어주죠.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군대들을 그들에게 인도해 갑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강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약한 자를 버려두고 저 약한 자를 데리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약자였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 그를 강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위 극빈자로 생활을 했으니까, 유학생이었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미국이 참 강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초인류 강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공군 군사력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공군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해병입니다. 해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일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강한 공군력을 가진 게 어디냐면 미국 해병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금 전 세계에 비교해서 군사력이나 이 국력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요즘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이민 정책과 그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며 저것은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까지 쓰실까? 저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하는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민족의 강함은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다윗의 강함, 크리스찬의 강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강함은요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는 곳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또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효과음 조금 필요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어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찾았고 모든 전리품을 얻었는데 400명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그 불량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400명만 와서 전쟁에 이겼으니 오지 않은 200명 중에는 우리들의 전리품을 주지 말고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라 하자. 그리고 싸운 우리들만 전리품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을 합니다. 30장 23절부터 25절에 다윗의 리더십이 나오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와서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그들에게 분깃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윗은 그의 전리품들을 다 같이 쉐어합니다.
전쟁에 이긴 자들의 몫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애도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 중에 다윗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시기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졌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손으로 동족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의 민족을 사랑했던 다윗의 진정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다윗은 리더로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적십자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묵상글을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품들이 많이 갔는데요, 그 많은 구호품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 집의 형편들을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누어 줄지 그것 때문에 구호품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나와서 체육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실명을 걸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항에 기쁨의 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그룹방과 교회의 모든 방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 구호품을 전해주는 단체들이 관과 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나눠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받으면 괜찮아요. 요즘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가수 유승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시절의 그 가수에 대한 굉장히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가 군대를 가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고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는 우리의 민족에 대하여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아니 그는 비난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재판을, 소송을 하죠.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지금까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유승준이 잘못했습니다. 그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우리 민족 모든 남자들이 함께하는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식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 같은 놈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해요. 저거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승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 안에서 펼쳐질 모든 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는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용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다윗을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십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잘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사람들이 나중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다, 이거 불공평하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인은 너희들이 일한 만큼 보수로 너희들이 일한 만큼 갚아주는데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주인의 마음이 있다. 왜요? 그게 하늘나라의 방식이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방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진정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지키고 이것은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일까요? 다윗이 하는 일을 보니, 다윗의 마음을 보니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생각이 그를 참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그를 리더의 자리로 불러 세웠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묻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과 아픔도 아시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